자, 소유권에 관한 문제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소유권에서 개념에서 주의하실 점 아까 나왔죠.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권리는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 상린관계가 있는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좀 중요합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개념에서 주의하실 것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다, 좀더 지름길이란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이 되지 않고요.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다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을 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에 규정되고 있는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또 현재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의 그 토지 용도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손해가 있다면 요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첫째,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신원칙상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인데요. 특별히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요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린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에 관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경계표 다음에 관한 설치 문제입니다. 일단 설치 비용은 2분의 1, 절반씩 부담하게 되고요. 또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고요.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자,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고 하고요. 하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만약에 담이 있긴 한데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 담은 일단 공유인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다 아시는 거 있죠? 나무 가지가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요구한 후에 응하지 않으면 뭐죠? 잘라버리고,
나무 뿌리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돼가지고 취득시효죠. 일단 첫 번째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게 되는데 점유취득시효하기 위한 요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하는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취득시효 완성자는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뭐에 걸려야 되냐면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또 등기청구권이 채권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죠. 따라서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된다는 것도 일단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죠.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 점유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라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얘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점유를 개시할 때만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일 필요가 없고요. 또 점유를 개시한 때만 선의 무과실이 되므로 등기까지는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말하는데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는데 제외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후보전등기. 이중 보전등기에서 무효인 후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점유도 등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합니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동안 등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소유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과 관련돼서 정리해드릴 게 뭐냐면 부합이라는 개념이죠. 일단 물건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를 부합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누구 거가 되냐면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고요.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인지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게 되고
요 가액은 언제 가액이냐면 부합 당시 가액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게 되는데,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네 번째,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부합이 되는데, 다만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토지와 농작물이죠.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는 뭐 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에서 이제 표 하나 그려야 되겠죠.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일단 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고, 우리 시험 보면 가장 중요한 법인 아닌 사단은 두 가지죠. 종중과 교회. 그 다음에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인데 동업자죠.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 소유는 다 뭐가 되냐면 공유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특징들인데 첫째, 공유도 지분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공유 지분은 당연히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요.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지만 합유는 뭐죠? 분할하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적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요. 목적물에 관한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뭐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총유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진 거다. 따라서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선 일부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고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는 목적물 어디에 대해서요? 전부에 대해서 하게 된다는 거 깔고 가야 되겠죠. 그럼 공유는 뭐 끝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거부할 수 없으니까 공유물의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형성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유물의 분할은 특약으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게 가능하죠. 분할하지 말자.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첫째, 불분할 특약을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 주시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물에 분할의 청구가 있으면 어떻게 공유물을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이게 뭐죠? 협의 분할이고요. 분할 방법은 진짜 물건을 딸라갖는 현물 분할 아니면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주는 가격 배상 제3자에게 팔아먹고 돈으로 나아갖는 대금 분할이고요. 협의 분할은 어차피 매매 아니면 교환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가 필요하고요. 매매 아니면 교환이니까 공유자 간에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만약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하게 되냐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재판상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뭐냐면 현물 분할이죠. 다만 법원은 분할하기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는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까지는 정리하시면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 내용이 됩니다. 많지 않죠? 그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209페이지 5번입니다. 갑소유 엑소토지에 대하여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죠. 자, 요겁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청구권은 채권조 청구권이므로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 말은 점유를 상실하면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시작이 되고요. 상실한 때부터 10년 지나에 비로소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반복적이죠. 4번 보시면 을은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악의로 병행기를 매도를 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처럼 완성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요. 결국은 완성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인데 2번이 답입니다. 어디 있죠? 요거죠.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의미하는데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 뒤에 격려된 무효인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7번이죠.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주의 부동산도 선점의 대상이 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보시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 권한을 조사했다라면 그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죠. 자, 이게 뭐냐면 등기부 취득시효 하려면 선의이고 뭐 해야 되냐면 무과실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말은 뭐예요? 과실이 있다는 얘기고요. 과실이 있다면 뭐 하지 못해요? 등기부 취득시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3번 부합 당시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어디 있나요? 동산끼리 부합을 하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니까 이거는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입니다. 매장물은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1년간 공고라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물건이 타인의 토지면 발견자와 그 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총회에서는 공유 합의와 달리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5죠. 총회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이 없습니다. 2번 공유자와 합유자는 모두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을 할 수 있다. 5죠. 공유는 합의든 보존행위는 뭐죠? 단독으로 합니다. 3번 공유에서는 합의와 달리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공유는 지분을 처분할 때 자유롭고요. 합유 지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맞는 지분이고요. 4번 목적물의 처분 변경에 있어서는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요하나 공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죠. 합의든 고비든 처분 변경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번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는 합의와 다불아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가 있지만 합의는 분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예. 총회에서요? 이건 뭐냐면 총유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행위는 사원이 뭐죠? 각자가 할 수 있죠. 그죠? 각자가. 근데 이 총유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지를 결정할 때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공유도 마찬가지죠. 공유물도 지분의 범위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다만 공유물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뭐죠? 지분의 뭐죠?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용할지는 그 방법은 공유나 총유, 공유나 합의는 뭐죠? 과반수. 총회는 뭐죠? 사원층 결의지만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실적 문제는 뭐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하다가 했죠? 9번 문제죠. 공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2번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번 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X.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번. 공유자는 5년 내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규율로 귀속한다. 맞는 질문.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5번도 참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문제집 뒤로 가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오시면 소유권에 관한 또 문제가 나오고 있죠. 223페이지 11번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문제입니다. 기존 통로라는 말은 뭐냐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다닐 수 없느냐 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통행권이 인정이 돼야 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요거죠. 도로법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의 규정은 뭐 되지 않냐면 중대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도로의 폭등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요거죠.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해야 되다. 따라서 좀더 편리하다, 지름길에 대한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 뭐죠? 신뢰의 원칙, 신의칙상 원칙이죠.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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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기존에 통행 온 사람이 아니잖아. 땅을 산 사람이잖아. 아, 그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론은 그거 만약에 그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뭐냐면 그런 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온 나라가 뭐죠? 난리 난다는 측면에서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을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예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땅이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 우리 맹지어서 어떻게 해요?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이 이 땅을 정한테 팔았더니 정이 땅 주인이 되니 을한테 뭐죠? 보상해 달라고 뭐요? 청구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 그죠? 그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뭐는 있냐면 함정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이 사람이 여기로 다닐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야 되거든요. 어디로 다닌다고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근데 보니까 이 땅이 맹지가 아니면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맹지이긴 한데 요로 다니는 게 뭐죠? 더 손해가 적다면 요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20년 동안 다녔다. 그런 이유만으로 여기 다닌다는 보장은 없어요. 무슨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이 땅이 뭐죠? 공터였어요. 그래서 뭐죠? 을이 다니는 게 손에 가장 작은 장소였을지 모르지만, 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거주 공간으로 쓰고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어디로 다닐지를 또다시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요로 다니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가 아니라면 갑이 을을 못 다니게 막을 수 있고요. 보상을 청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얘가 여기를 다닐 수 있는 뭐가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확실하게 뭐예요? 인정된다는 전제에서는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뭘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게 맞고요. 근데 보통 이제 언론에 보상권을 인정해주는 판례들이 가끔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얘가 여기를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죠? 다른 데 다녀야 되는데도 다닐 경우가 많고 그때는 뭐죠? 보상해달라고 하면 보상권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면 보상 없이 통행하는 사람에게 뭐죠?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무슨 말씀이냐고요? 앞에 말이 뭐냐고요? 보상 없이 통행하는 사람은 보도 못 청구 못 한다니까요? 예. 아니, 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무슨 말인데요? 예. 보상을 하고 다니는 사람, 예. 예. 그쵸, 없죠. 이 사람이 맹지면 계속 다니는 거죠. 맹지라면. 갇혀있는 땅이라면. 지금 이게 어떤 땅이에요? 갇힌 땅이잖아요. 어쩌란 말이야. 방법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전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뭐, 길이 났다. 그러면 어때요? 소물 다니니까 못 다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다니는 거죠. 그죠? 네. 아,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우리가요. 아, 그거는 뭐 법적으로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거는. 을이 땅을 팔지 말지는 뭐죠? 을 자유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맹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땅이. 그리고 또 그 보면은 이런 거를 일부러 노려가지고 땅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노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갑의 땅이 땅값이 싸요. 왜냐면 을이 여기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갑이 판단해 보니까 이 땅을 구입해서 요를 을을 못 다니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적어도 땅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요 땅을 얘가 다닌다는 이유로 싸게 사가지고 을을 못 다니게 막을 수 있으면 땅값이 뭐가 돼요?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을에게 뭐 정에게 뭐죠? 엄청난 이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다녔다 이것만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일지수로 다녔다 하더라도 을이 다른 곳으로 다닐 수 있거나 다른 곳으로 다니는 곳 손해가 적다면 갑이 못 다니게 먹어버릴 수 있어요? 망아버릴 수 있고 그러면 땅값이 뭐죠?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뭐 노려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볼게요. 이제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뭐가 되겠죠? 11번에 아 4번이죠.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설명이 조금 아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새삼스럽게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크게 기억해 두세요. 5번.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의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통행권은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이 12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는 1번. 뿌리는 바로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2번. 남의 땅을 다니면 당연히 그 비용은 지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당연한 건데 주위토의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남의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통행할 수 있다는 말이고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막으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철거할 수 있겠죠. 따라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4번 경계 설치인데 담은 분할 청구할 수가 없겠죠. 5번이 답인데 중요한 건 아닌데 경계선 부근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위반했어요. 그러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물이 완성이 됐거나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뭐죠? X가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3번이죠.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때이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기산일 이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임의로 취득시효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고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됐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족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청구권을 갖고 그 등기청구권은 누구한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요 시점에서 점유가 개시됐고요.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하고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20년이 됐는데 21년이 돼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 누구한테만요?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요?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점유개시 기산점을 임의로 1년간 뭐 할 수 없어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늦추게 되면 병과 같은 사람이 뭘 보니까요? 피해를 보니까요. 이게 뭐죠? 1번이죠. 근데 만약에 병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을이 10년을 늦추든 5년을 늦추든 뭐 하는 사람이 없죠? 피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을은 점유개시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시효기간 중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X죠. 누구한테요?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다.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가 아니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취득시 완성 당시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악의 제3자라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제3자 그 부동산 처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처분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취득시효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 완성자 갖게 되는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니까 이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뭐죠? 채권인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를 대위에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지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냐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4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재산 국유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용표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되면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등기하진 반드시 소유권을 갖습니다. 4번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맞죠? 이건 소멸시효와 마찬가지죠. 5번 취득시효라는 권리의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X죠.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데 그 시기는 언제죠? 점유를 개시한 대로 뭐 하게 돼요? 소급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15번입니다. 갑 소유 X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에 만료하였으나 을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갑은 병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뭐 이런 거죠.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을이 점유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가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 요 사례고요. 1번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라도 을은 평원 공인한 자주 점유가 20년 이상이 계속되면 이제 새로운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을은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갑병 간의 토지 매매계 원칙적 유효함으로 병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3번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후 갑의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줬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4번 만약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적극 가담하면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5번 X토지가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을은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 등기가 되어 있든 안 됐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16번은 등기부 취득시효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엇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냐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민법을 보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지만 10년 지나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거든요. 16번 갑은 애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 관련 서류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하였다. 그러면 갑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을은 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믿고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4년간 사용하다가 또한 등기를 실뢰한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현재 병이 그 부동산을 7년째 사용하고 있다까지 끊어볼게요. 여기까지죠. 그죠? 그럼 일단 갑의 등기는 무효니까 을의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을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다만 선이고 무과실이면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몇 년밖에 안 지났죠? 4년. 그러면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해야 되는데 6년만 더하면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제도 10년이 될까요? 6년만 더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에 뭐죠? 승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꼭 자기 명의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병처럼 전 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등기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을이 몇 년 했죠? 4년 했고 병은 몇 년 했어요? 7년이니까 10년 지났죠. 따라서 치는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옳은 겁니다. 4번 병은 을의 점유와 등기 승계를 모두 주장하여 A에 대해서도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지문이 되고 왜냐하면 병은 뭐 했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때문에 그렇죠.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17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오죠. 왜냐하면 권원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오죠. 농장부는 뭐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뒤끝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옵니다. 왜냐하면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으려면 권원이 필요하니까.
1번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X죠. 부동산 간의 부합이죠.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안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독립성.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부합이 되기 때문에 리을반만 X고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답입니다. 18번입니다.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 자,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고요. 또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겠죠. 따라서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부동산 공유자에게 자기 지분상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요거죠.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습니다. 그 말은 공유 지분을 팔아먹는 것도 자유롭고요.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고, 따라서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지분상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5죠.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어차피 매매 아니면 교환이므로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4번.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5죠. 요거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뭘 청구할 수 있죠?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의 원칙이다. 맞네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공유자의 공유 주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 사이 미리 공유를 관리에 관한 관리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관리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공유의 관리 이용 계량 행위는 지분의 뭐죠?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고요. 지분이 뭐죠? 과반수네요. 2번, 부동산의 공유자 각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맞죠? 답이 지금 몇 번이죠? 4번인가요? 2번이 답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2번 맞죠, 그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한 뭐죠? 목적물에 대한 뭐죠? 전부에 대한 걸림으로 말소 청구는 뭐죠?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죠. 3번 공유 부동산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동 명의를 거쳐 자기 지분권의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4번 각 2분의 1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는 물건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지분권자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역시 지분 과반수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그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네요. 아유, 답이 잘못됐죠, 그죠? 정답을 몇 번으로요?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일단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과반수 미달이라 하더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5번.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한 소유권 확인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 공유자 각자도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처분권이 있으므로 공유자를 각자 피고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4번이고 4번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20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5죠. 왜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죠. 1번이 답이죠. 2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우니까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전원이 청구해야 된다는 질문은 X고요. 4번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뭐죠?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가 되죠. 5번 공유물 관리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X.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뭐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됩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네요. 넘기셔가지고 21번입니다.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건데 이런 사례에서 가장 특색 있는 것은 갑의 지분이 뭐죠? 5분의 3인 과반수를 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갑은 어떻게 이 토지를 이용할 것인지를 독자주로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의 지분에 뭐죠? 5분의 4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요. 따라서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것은 정당합니다. 왜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고 관리행위니까요. 은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합니다. 따라서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1번과 2번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임찬병에게 을은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엑스툴리 병에게 임대했다면 을의 지분은 5분의 2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입니다. 을의 지분은 5분의 2밖에 안 되죠. 그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네요. 5번 갑이 X토지 전부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을의 지분 범위 내에서 그 이전 등기는 무효지만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틀린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분할 합의를 하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없는 경우에만 재판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더 이상 재판사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 합의라 했으나 이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공유자 중에 누구라도 공유관계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우니까요. 4번. 공유자는 5년 내 기간의 불분할 약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갱신된 분할 금지 기간 역시 5년을 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종국적으로 분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형성권이라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맞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공유물 재판상 분할은 뭐죠? 형성 판결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지상권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239페이지가 아니라 그렇죠? 211페이지 10번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죠? 211페이지 10번부터 들어갈 거고 지상권에 관한 문제는 아마 풀고 오셨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물권법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9페이지까지 한번 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